한적했던 캠퍼스가 어느새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 시작의 설렘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전환점으로, 또 누군가는 마지막이라는 힘찬 각오로 저마다 뜻깊은 1학기를 시작할 텐데요. 3월의 문턱에서 이번 주 한양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을미년 새해에 우리 한양에도 새로운 한양 가족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새내기의 활기찬 패기가 느껴지는 2015학년도 입학식 현장을 이종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한양 가족을 맞이하는 2015학년도 입학식 현장에 나왔습니다. 밝고 활기찬 신입생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올림픽 체육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창조하는 지성, 실천하는 한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림픽 체육관에서는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식전에는 한양대학교 응원단 루터스의 축하 공연이 있었으며 신입생들과 함께 교과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종량 이사장, 이영모 신임총장, 교무위원, 내외 기빈들이 입장한 후 기식사, 국민의례, 건화기념 낭독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 선서로 나선 체육학과 조현욱 학우와 파이낸스 경영학과 한수진 학우는 한양대학교 건화기념인 사랑의 실천을 받들어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가 될 것을 선서했습니다. 이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1,109명의 신입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었습니다. 각 계열을 대표하여 이공계열 융합전자공학부 서유담하고 인문사회계열 정책학과 한서영하고 예체능계열 국악과 정윤영하고가 대표로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종량 이사장은 훈화에서 이제 한양가족의 일원으로 한양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함께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제14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이영무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양의 교육 목표는 인성교육에 있고 공동체의식, 사회성,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다며 공부하는 동안 인내와 자기 수련의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화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은 환영사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 한양대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오랜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한양인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06학번 성진호 동문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오랜 도전 끝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축가로는 음악대학 재학생 중창단이 설립자 김현준 박사의 곡인 청산의 살리라와 입학의 기쁨을 노래한 오 해피데이를 불러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네, 일단 고등학교 때 못 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 가서는 이제 여행도 많이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해서 보람찬 대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꿈에 한 발 딱 더 다가갈 수 있게 예쁜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부에서는 거위의 꿈을 부른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 출연한 에리카 캠퍼스 실용음악과 이지혜 동문이 나 돌아가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뛰어난 가창력으로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의 목표와 다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어 이번 신입생들 모두 본인들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채널H 이종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4대 MOOC 제공업체인 영국의 퓨처런이 지난 26일 우리 대학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OC는 세계 유명 대학들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강좌를 말하는데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이먼 넬슨 퓨처런 대표가 우리 대학에 직접 방문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퓨처런은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가 만든 MOOC 플랫폼으로 영국의 버밍엄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등 영국과 전 세계 36개의 대학을 협력기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라고 불리는 MOOC는 정규대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학습평가가 이뤄지고 일부 강좌는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퓨처런과의 협약식을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과 동문, 예비 대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신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양대학교의 우수한 강의를 전파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강좌를 우선으로 MOOC에 선보일 예정이며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한국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강좌를 선별해 퓨처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양이 세계화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2015학년도 우리 대학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7일에 열렸는데요. 교환학생들이 한양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한양에서의 목표를 계획하는 현장을 정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한양에 모였습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27일 경영대학 SKT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이 된 그들에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환학생들은 학교 소개와 이용시설 안내, 수강신청과 학사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대학 SKT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기대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coming to Hanyang University? I feel really good in Hanyang University. I'm in Korea since one week, so I visited most of the part of Seoul place, and I think that is a really good city, and I like this introducing day because people of international office are very, very friendly, and they give us many useful information. So I hope that will be a very good semester in Hanyang University. In Hanyang University, what is your plan? My plans are very to open my mind to Korean culture and then to choose very interesting courses and discover the way to learn in Korean, because I think that Korean learning challenges are very different than French courses and French orientation about business. And I think that the way to discover things is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Korea is growing up faster and faster, so it will be very interesting to study at Hanyang. I'm very excited. It's a little nerve-wracking at first, not being able to speak very much Korean, but I am Korean, so a lot of people assume I just speak Korean, so that's been a little hard, but it's a beautiful campus, and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So what is your plan in Hanyang University? I'm going to take the intensive language program, so I really want to learn how to speak Korean fluently. I've taken 2 years, and I was adopted from Korea, so in my free time, I would like to go to the orphanage that I was in Korea. Yeah.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환 학생들은 한양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들이 한양의 이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채널 H 정재경입니다. 봄을 반기듯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한양 가족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학기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봄을 만끽하며 신나는 개강 첫 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H 위클리 뉴스였습니다.